신도시 관련해서 특별법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죠. 윤석열 정부 공약이었고 사실 1기 신도시 특별법 만들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법안도 꽤 발의가 됐었어요. 근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용적률 500%까지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요지였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을 사실 만약 올려준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변 일조 침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용적률을 높여주다 보면 그에 상응하는 이제 어떤 기부 체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또 명품 단지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1기 신도시 특별법 윤곽이 구체적으로 좀 나왔죠. 그래서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노후 계획 도시로 정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에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혜가 되는 지역은 당연히 1기 신도시가 포함이 되고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서울 상계동, 목동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되고요. 영통이라던가 광명도 가능하고 해서 한 50군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을 높인 이유는 1기 신도시에 한정할 경우에 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1기 신도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줘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을 좀 잠식하기 위해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지역을 많이 넓혔죠. 추진 절차를 한번 보면 국토부에서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해서 기본 방침을 정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일정한 지역을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이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건축 규제라던가 아니면 안전진단 규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곳이고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서 기금 지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 인센티브를 주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은 지자체에게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법이나 조례에 이제 정해져 있는 용적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일단 용적률 등의 건축규제 완화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상향 수준으로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좀 허용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도 300%까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까지 종상향을 해준다라고 하면 600%까지도 용적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용적률이 지금 20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보면 분당은 184%, 그리고 일산 169%, 평촌 204%, 삼본 205%, 중동 226%거든요. 그래서 실제 200%가 넘어가면 사실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존에 이제 대형 평형이 그나마 많으면 이걸 쪼개서 소형 단지로 좀 만들 수는 있는데 이것도 여의치가 않으면 사실 1대1 재건축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200%가 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으로 선회해서 추진하는 곳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이제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용적률 높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좋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일단 닭장 아파트 같은 외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높여준 만큼 거기에 따라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한다거나 이런 기부 체납들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거 환경이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교통 체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심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구 수는 많아지겠지만 요즘 트렌드에 전혀 맞지가 않는 아파트가 양산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인근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쪽에 일조 침해나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높은 용적률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용적률을 허용받을 수 있는 단지들도 좀 제한적일 걸로 보이기는 해요.
최근에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한 보도자료가 나오면서 이제 수혜를 입는 곳은 당연히 이제 기존의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이 어려웠다가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진 단지들이겠죠. 그래서 분당 쪽에서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서현역 쪽에 시범 단지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양아파트, 우성아파트, 삼성한신아파트, 그리고 현대아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1991년도에 입주가 된 아파트고요. 노후 특별 계획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 30년이 넘어서 여기 같은 경우엔 재건축이 이미 가능한 단지들이죠.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총 합치면 8,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이제 용적률이 한 200% 가까이 다 되다 보니까 그동안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안 나오던 곳들이죠. 그런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 이런 곳들부터 수혜를 입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또 여기 장점은 이제 중대형 비율이 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마다 차이는 좀 있는데 40평대 이상 중대형 비율이 거의 4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가 세대를 지을 수 있는 여력도 있지만 중대형 평수를 쪼개서 소형평형을 좀 늘려가는 방향으로 일반 분양분을 또 많이 지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이 있어요. 또 이제 서현역 초역세권 대단지가 되는 거라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다가 주변에 공원이나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평당 단가를 보니까 4천만 원 선에서 매매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오른 감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시세를 형성한 곳으로 한번 봤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구에서도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곳, 그래서 문정동이나 뭐 가락동, 그리고 오금역 주변 이런 곳들도 사실 평당 시세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용성 중에서도 마포나 이제 성동구에서는 좀 입지가 떨어지는데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도 사실 평당 4천만 원 선에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재건축 사업성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 유지하면 재건축했을 때 최대 4만 5천 가구 더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용적률을 300%로 늘리면 6만 가구 정도 공급이 가능하고요. 용적률을 500%로 일괄 다 올린다라고 하면 최대 16만 가구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용적률에 따라서 새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가 정말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분당 시범단지 중에 하나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한양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 현재 용적률이 201%예요. 세대수는 2,419세대입니다. 재건축 사업 수익성 분석하는 거 상세하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야 되고. 근데 단순히 그냥 일반 분양분 비율로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총 대지 면적이 3만 7천 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부 체납 한 10% 정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면적은 3만 3천 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성남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럼 280%까지 일단은 용적률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80% 용적률로 짓는다고 했을 때 이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합원한테 그냥 모두 34평 아파트를 그냥 분양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34평 아파트에 들어가는 대지 면적이 이제 용적률 280%로 봤을 때 한 12평 정도가 돼요. 그러면 3만 3천 평 중에서 2만 9천 평 정도가 이제 조합원 분양분 짓는데 대지 지분을 사용하는 거고요. 나머지 4천 평 정도를 이제 일반 분양 짓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일반 분양분도 그냥 34평으로 다 공급한다고 가정해보면 12평 정도가 이제 쓰이니까 한 세대 짓는데 그러면 일반 분양분은 약 333세대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분이 12%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 정비사업 일반 분양 비율이 한 40% 정도가 평균으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을 이제 350% 정도로 늘려볼게요. 그래서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이렇게 되면 대지 지분이 한 9.7평 정도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합원 분양분에 들어가는 대지 지분이 2만 3천평 정도가 되고 일반 분양분을 1만 평 가까이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4평 아파트로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 다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일반 분양분이 한 1,000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반 분양 비율이 30%로 확 올라가게 되는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분당의 훌륭한 입지를 고려할 때 이제 수도권 일반 분양 비율의
미치지는 못하지만 평균적으로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단순화한 예시이긴 한데 1개 신도시 특별법으로 인해서 어쨌든 200%인 용적률 단지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 수익성을 개선해 준다고 하더라도 일부 단지들은 반기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적률을 높여주면 반대급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지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뭐 교통이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단지들은 오히려 그냥 리모델링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1개 신도시 특별법 보도자료를 한번 보면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까지만 세대수 증가를 허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행령 개정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발표의 요지였고 국토부에서는 이제 30% 정도 선에서 뭐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가 세대수를 많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사업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도 용적률이 한 40%까지는 상향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단지 고급화라던가 뭐 이런 면에서는 리모델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떴었어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있으니까 리모델링으로 선회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았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는 거라고 보시면 돼서 아무래도 단지 배치라던가 뭐 구조라던가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리모델링은 기본 뼈대는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 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배치나 구조나 이런 것들에서는 조금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이제 리모델링 단지로 일반 분양했던 개포 더샵 트리에 이런 경우에도 여기도 좀 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는 이게 아무래도 소방시설 기준이라던가 층간소음 기준이라던가 이런 게 점차 강화되어 왔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어진 지 30년 지나야 이제 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면 가능하다. 절차도 비교적 간소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통상 이제 모든 절차를 다 거치면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리모델링은 뭐 그 절반 정도에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리모델링도 사실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체적인 허가 지침이나 이런 게 전혀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리모델링 특별법 뭐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간이 좀 지연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여기다가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짓는 방식이 있고 또 옆으로 좀 늘려서 짓는 수평 증축 방식이 있고 또 위에다가 세대수를 짓는 수직 증축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이나 수평 증축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빨리 되는데 이제 수직 증축은 말만 들어도 위에다가 아파트를 더 이제 추가로 짓는다라는 거는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안전진단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리모델링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 꼽자면 사실 일반 분양 세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재건축보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좀 많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개 신도시 특별법에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증가하는 세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면 이런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이제 분당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분당에서 이제 리모델링 추진이 좀 잘 되고 있는 단지 한 곳을 한번 살펴보면 느티마을 3, 4단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티마을 3사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평 그리고 별동 증축 이렇게 이제 해서 리모델링 진행되는데 여기는 총 1776세대로 용적률이 178%예요. 94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재건축도 가능했는데 좀 더 빨리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여기는 이제 그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면 255세대가 늘어나고요. 주차 대수도 가구당 0.6대였는데 1.5대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평수도 늘어나요. 23평이나 4평은 이제 28평으로 늘어나게 되고 27평에서 8평은 34평으로 늘어나게 돼서 평수가 한 30% 정도 늘어나게 되죠. 여기서 가장 궁금한 거는 느티마을 3사단지 매수했을 때 투자 수익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돼서 얼마 전에 2023년 1월에 권리변동 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이 되고 이거 끝나고 이제 이주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정해진 추가 분담금을 보면 2억 5천에서 4억 2천까지 좀 다양하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8평 남양세대가 34평 남양세대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이제 최대 4억 2천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매물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12억 원에서 14억 5천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 분담금을 추가를 했을 때는 34평 신축을 지금 16억에서 18억 5천 사이에 분양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즘 공사비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공사비 협상이 새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면 여기가 정자역 역세권이거든요. 그래서 정자동 대장 아파트인 파크뷰 여기 보면 84형 기준으로 지금 18억 원대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 최근 실거래가가 16억 원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비교했을 때는 사실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죠. 네, 백현동 푸르지오 그랑블 여기를 보면 여기 36평형 기준으로 지금 22억 원대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24억 원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